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분양 올림픽입니다. 대명의 분양 올림픽 2회. 1회 이후 시청자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주소장님한테 그 소감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그 2회 소감은 어떠세요? 왜 진작 이런 네. 그 영상을 네. 준비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기다렸던 영상이라고. 역시나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분양올림픽이니만큼 네. 올해 도쿄올림픽 하나요, 근데? 뭐 한다는 소리도 있는 것 같고 안 한다는 소리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국내로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하더라도 거기 가서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처럼 네. 저 도쿄올림픽 그 직관을 못 하시는 아쉬움을 네. 우리 네. 분양올림픽에서 네. 충분히 달래실 수 있도록 네. 아주 충실하게 내용을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즐겁지만 이 분양올림픽은 돈이 되잖아요. 삶과도 연결돼요. 그렇죠. 네. 올림픽 뭐 남 그 선수들 금메달 따는 거 본다고 나한테 돈 되는 건 아니에요. 돈 안 돼요. 그거. 네. 네. 그래서 분양올림픽이 네. 더 낫다.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까는 왜 이렇게 안 했냐라고 하는데 이거 아무나 못하죠. 이런 기획과 아이디어 또 그렇죠. 그 인력과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전문 PD하고 전문 작가하고 다 조명팀하고 다 있으니까 가능하지.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못해요. 일단은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네.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논란이 있는 게 도대체 이 판정 기준이 뭐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거 판정 기준이 이거 뭐예요? 뭐? 그래서 뭐 점수는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죠? 점수는 5점 주겠습니다. 포장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올림픽이니만큼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판정도 네. 경기의 일부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셔야 되고 네. 저희를 전적으로 믿어주셔야 합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네. 믿고 따라오시면 아, 왜 이래서 이 메달, 이 점수가 매겨졌구나. 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네.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지금 2회 출전 선수 보니까 평택 지재욱 자이가 등장을 네. 했더라고요. 뭐 저번에는 송도 얘기하고 뭐 대구 얘기하더니 갑자기 지재혁이 나타나긴 했는데 서둘러서 좀 출전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이거 단지명 자체가 네. 뭔가 좀 메시지는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역도 들어가고 교통도 들어가고 그렇죠. 브랜드도 들어가다 보니까 요 세 개가 잘 융합이 잘 되어 있는 네.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단지명을 정말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네. 택시기사님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지는 그렇죠.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원래 단지명 너무 길게 네. 그것도 영어로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어렵게 짓는 단지들 보면은 네. 뭔가 좀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네. 단지명, 브랜드명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장명을 잘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잠실 가면은 리센치 아파트 있거든요. 네. 그 한글로 그냥 영어도 아니에요. 그냥 리센치 네.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네. 지금 그만큼 평택의 자이라는 그 브랜드 좋게 평가하시는 거죠? 근데 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네.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평가는 또 냉정하게 네.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단지 평택 지재업자의 단지에 대한 평가는 네. 또 냉정하게 따로 진행을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판의 성향을 보니까 단지 규모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사이즈 중요하죠. 네. 그 중량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네. 헤비급이 그 뭐랄까 티켓 파워도 세잖아요. 아, 그럼요. 기왕이면 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규모는 어쩔 수 없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네, 평택 지재역 자이가 우선 세대수 보니까 1052세대. 그러니까 보통 대단지라고 하면 1000세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또 색깔 같은 경우도 기준을 잘 잡았기 때문에 색깔이 궁금한데 메달 색깔 전체적으로 분석해주고 메달 색깔도 한번 예. 얘기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 천세대가 대단지냐 아니냐를 객관적으로 딱 나누는 일종의 커트라인 같은 성격이 되죠. 네. 커트라인을 넘기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상대적인 체급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네. 헤비급이라고 생각하고 출전을 했는데 네. 주변에 슈퍼헤비급들이 있어버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감점을 좀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적인 세대수와 지역 내 그 비교 우위를 가만히 따져 보셔야 될 텐데. 네. 더샵 지재역 센트럴파크 1블록이 2124세대고요. 아, 맞네. 네. 지재역 더샵 센트럴파크가 1999세대. 거의 뭐 2000세대 되는 거고. 네. 조금 적은 게 힐스테이트 지재역이 1519세대. 그러니까 평택 지재역 자리보다는 다 좀 덩치가 큰 단지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1052세대이기 때문에 물론 그 자체로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은메달. 은메달? 네, 은메달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작이 뭐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일단. 아, 그래도 뭐 은메달이 어딥니까? 이 은메달을 점수로 환산하면 한 몇 점 정도 주시는 거예요? 10점 중에 7점 주겠습니다, 7점. 7점? 예, 1점만 더 받았어도 네. 음하고 근하고 반반씩 섞여 있는 메달을 제가 주려고 그랬는데 뭐 한 18K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 좀 휘릴 수 있는 정도. 네. 예. 근데 여기 다 위에는 센트럴이 들어가는데 센트럴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 응? 브랜드가 조금 그러네. 네. 단지명 보니까 지재역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설사들이 지재역 요거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재역이 어떤 뭐 상징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재역의 교통 부분 입지 이런 것들을 예. 평가를 해주시죠. 지재역이 사실 개통 전부터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정말 그만큼의 중요성을 지니는 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 지역에서 강남 접근성, 서울까지 강남 접근성을 본다면은 SRT 노선을 이용을 했을 때 네. 지재역부터 동탄까지는 9분. 아, 짧다. 예, 네. 수서까지는 그 차편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만 네. 22분에서 28분이면은 강남 수서까지 도착을 하는 거죠. 네. 그야말로 획기적인 그 교통 시간의 단축을 갖고 네. 왔습니다. 이 부분을 지재역의 가장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 외에 원래부터 경기도 지역은 광역버스망이 잘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재역 버스 정류장에서 강남역 정류장까지는 1시간 30분 내외 뭐 이 정도도 준수합니다. 네. 강남권 이동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서울 도심권까지 이동은 지재역에서 1호선을 타고 평택역으로 일단 이동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평택역에서 새마을이나 이제 무궁화로 또 서울역까지 55분 도합 전체 시간 합치면 1시간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네. 그리고 아예 그냥 난 갈아타는 거 싫다 그럼 지재역에서 1호선 타고 네. 서울역까지 쭉 가버리셔도 1호, 됩니다. 네, 1호선 타고 예, 네. 가다 보면 이제 자리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1시간 45분 정도 네. 전철에서 쭉 가시면 되고요. 네. 약간 이 도심까지 이동이 불편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KTX 노선도 또 추가로 생깁니다. 아, 나중에. 그래요? 네. 예, 2024년 수원역과 지재역을 연결하는 KTX 네. 노선도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네. 지금의 기능보다도 또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기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재역의 기능은 뭐 탁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재역을 많이 넣는군요. 네? 그렇죠. 이게 네.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죠. 네. 근데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좀 설명이 길어서 교통도 좋고 이거 강점으로 내시는 것 같아서 네. 메달이 기대가 되는데 메달 색깔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지재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 메달은 이제 동메달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메달이요? 예. 그 왜 동메달이죠? 뭐? 지재역은 중요하기도 하고 네. 예,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한데 예. 지재역까지 걸어서 한 20분 걸린다면은 그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걸어서 한 10분 이내로 들어온다면은 네. 제가 은메달 이상을 이제 부여할 네. 수가 있겠는데. 네. 이건 아무리 봐도 1km가 네. 넘어서 네. 좀 빨리 걸어도 15분, 그 다음에 천천히 걸으면 20분은 충분히 걸릴 만한 그 거리거든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뭐 동메달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뭐 SRT 타면 9분이고 수서까지 네. 22분이고 네. 1호선 타고도 간다고 실컷 얘기해놓고 지금 동메달 준다고 그러고 뭐 20분 걸린다고 그러고 그 이름 실컷 지재역 자이라고 졌는데 지금 지재역장이라고 지재역이라고 썼는데 1km 걸렸다고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네. 이름 지었는데 너무 딱한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네. 먼저 다른 단지들 쭉 열거를 해드렸던 것처럼 다른 데 몇 킬로예요 여기는? 더샵 지재역 센트럴파크, 지재역 네. 더샵 센트럴파크, 힐스테이트 지재역 네. 그러니까 단지명에 지재역을 넣은 단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더샵 지재역 센트럴파크가 아니죠. 지재역 더샵 센트럴파크가 가장 네. 가깝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여기는 걸어서 10분 이내에 이제 충분히 들어오는 상태고요. 은메달 줘요, 그거는?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평가 외로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 그래도 동메달을 줬지만 사실 올림픽에서 순위 결정전 3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 동메달이라면 나쁜 건 아니고요. 우수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우열을 가렸을 때는 동메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해보면 지금 이제 걸어가셔야 되는데 지재혁 자이가 들어서는 영신지구거든요. 영신지구, 네. 예, 영신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공급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단지 조성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지재역까지 오고 가는 뭐 버스편이라든지 추가로 충분히 생기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보다도 평점은 나중에 입주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월드컵하고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렇죠. 4년이 지나고 나면 메달 색깔이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아, 충분히 바뀔 수 있죠. 네. 다음에 입주 이후에 다시 출전한다면은 그때는 또 이제 메달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거 뭐 좀 냉정하게 평가, 아까도 은메달 주고 동메달 주고 이러는 거 보니까 저번에 힐스테이트하고는 좀 다르게 이거 GS 쪽에서 그 뭐 좀 제작 지원 같은 게 없는 거죠?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쉽게도 제작 지원이 없기도 한데요. 네. 근데 사실 뭐 제작 지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네. 꼭 점수를 잘 준다 뭐 이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원이 들어오는 건 언제든 환영이니까 네. 우리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 환영이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네. 출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원과 함께 출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그 건설사들 지원이 별로 중요치 않은 게 우리는 항상 도시아경제 채널의 이 구독자분들 네. 좋아요와 이제 구독 이것이 또 우리의 네. 진정한 힘이자 네. 또 진정한 스폰으로 네. 스폰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훌륭하죠. 네. 우리 또 피디님께서 영상 편집하시다가 이쪽에는 구독을 네. 오른손에 구독을 또 왼손에는 좋아요를 이렇게 올려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려주시고 계시겠죠? 알림 설정까지 머리에 알림 설정 머리에 이렇게 돌아가는 알림 네. 설정까지 땡글땡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평택이 예. 서쪽에 좀 가깝다 보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뭐 수원도 있긴 하지만 그 대기업들이 진출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정평이 좀 나 있어요. 뭐 예. 교통도 그렇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리고 뭐 황해 무역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재역 자이 중심으로 어쨌든 주택이 들어온다면은 회사하고 가까운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직주 근접이라고 예.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짚어주시면은 그렇죠. 어떨까요? 평택, 특히 이제 지재역 인근을 제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